이 사람은 도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저 기괴한 기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1년을 쭉 보내다 보면은 계절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봄의 딸기라던가 여름의 수박이라던가 가을의 T1이라는 거죠. T1 같은 경우에는 롤드컵을 나가면 저의 겨울까지도 책임지는 제 취미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소중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은 T1의 멤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한번 준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소의 혀인데요. 웬 혐오식품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소혀는 고급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소혀를 가지고 바베큐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혀 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줬는데요. 소의 심장 또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대를 먹을 때 간이나 부속고기를 드셔보셨다면 염통 같은 것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염통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상적인 고기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녀석은 보리예요. 혀나 심장에 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고기와 조금 더 가까운 녀석이죠. 오늘은 이 다양한 재료들을 손질해서 맛있는 양념 바베큐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장 손질부터 해줄 건데요. 심장 겉면에 있는 이 근막들부터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혈관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를 모두 다 떼줘야 내장고기 특유의 큼큼한 냄새도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깔끔하게 도려내서 근육 부분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손질을 해보는 거라서 각종 유튜브와 블로그를 한참 찾아보고 나서 얼레벌레 손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빨간 부위만 남기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염통 같은 경우는 간이나 곱창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손질할 건 아까 보여드렸던 혀입니다. 혀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 먹을 수 있는 부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식도 붙어있는 부분은 굉장히 질기고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제거를 해가지고 소혀 부분만 먹도록 손질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아랫부분을 모두 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소혀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혀는 이 혓바닥 부분이 굉장히 꺼끌꺼끌합니다. 마치 수세미 같을 정도로 단단해서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껍질을 한번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칼집을 쭉 내준 다음에 저 칼집을 따라가지고 겉껍질을 모두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겉껍질 안에는 빨간 속살만 남아있는데 보통 레스토랑 같은 데서 나오는 부위가 바로 저 부분을 얇게 썰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수육용으로 나오는 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데친 뒤 껍질을 벗기는데 오늘은 바베큐를 할 거라서 칼로 일일이 도려내서 이렇게 빨간 부분만 남겨서 손질을 모두 다 깔끔하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 부위도 최대한 도톰함을 살려가지고 손질을 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의 볼부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힘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손질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충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조리해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튼 이 고기들을 맛있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만들었던 비키트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불고기 양념에다가 양꼬치 소스를 넣어가지고 섞어주는 녀석인데 자세한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섞어가지고 드셔보시면 바베큐 소스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튼 이렇게 섞어준 녀석들로 24시간 동안 양념을 재워둬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충분히 양념을 깔고 우선 손질한 염통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양념으로 온전히 덮이게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매콤 짭짤한 양념이 충분히 배어들게끔 밑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간은 한 2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다 됐으면 밀폐를 해서 바베큐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물론 이런 혀, 심장, 볼살도 좋지만 평범한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삼겹살을 따로 준비를 해줬어요. 같은 맛이면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겹살을 위한 소스는 따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재료들로 드라이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베큐하기 바로 직전에 고기 겉면에 발라가지고 함께 스모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으니 떠나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제가 바베큐를 하러 왔어요. 여기는 T1 e스포츠 사옥 옥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 앞에서 손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심장이요. 심장하고 소혀, 그 다음에 소볼살, 약간 좀 특수 부위입니다. 잘 안 먹는 거. 이게 e스포츠의 심장이 왔기 때문에 심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건 지금 방금 꾸며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바베큐로 하는데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야외에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훈연기인데 그 연기로 이렇게 훈제하는 거거든요. 막 불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텍사스 바베큐 보면은 이런 드럼통 같은 거 이렇게 열면은 막 시커멓게 된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건데 하나 샀어요. 바베큐 기계 말고 훈연기로. 그래서 조립부터 해야 돼요. 이거 완제품은 안 오더라고요. 아씨, 시작부터 불안해. 뭔가 많아. 어? 아니 뭐 매뉴얼이 논문이야? 뭐 이렇게. 에이씨, 뭐야 이거.
여기 혹시 근처에 바베큐 집 없나요? 거기다 그냥 재료를 주면 해주나요 혹시? 야생에서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가위도 없을 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오케이. 연탄 같은 거 얹고 옆에 뚫려 있는 거 얹고 다 됐다. 오케이 여기 다 됐고 아씨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삼겹살 한번 드라이럽 바르고 가입시다. 자 이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심장 이런 것만 먹이면은 또 이제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난한 삼겹살도 하나 구워가지고 드려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여기 사람이 많아지면 입 짧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저처럼 기름이.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올려줄 거는 제가 미리 손질을 해온 심장고기. 소심장을 지금 마리네이드 한 거죠 이거. 소심장 마리네이드 심장 넣고 자 그 다음에 한 거는 뭐냐면 소혀. 소혀랑 볼살인데 지금 볼살이 위에 있네요. 소볼살부터 먼저 볼살 약간 두툼하죠. 자 그리고 소혀가 있죠. 소혀 소혀 손질한 거. 이거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양념구이입니다. 불고기 양념에다가 양꼬치 소스를 좀 섞어가지고 한 거예요.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아. 4시 되면 완벽한 바베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적양파 토마토 토마토도 뭐 먹겠어요 뭐. 피클은 의외로 먹을 거야 그죠? 요건 이제 꼬니숑이라 그래가지고 미니 피클입니다. 재료 준비 끝. 네 안녕하세요 철면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잖아요 진배시잖아요. 아 예 T1 진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1의 울프 이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뉴는 뭡니까? 사실은 오늘 어떤 걸로 왔냐면은 이게 네. 그 지금 이제 롤드컵 기간이라서 그렇죠. 약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승해야죠. 그래가지고 약간 특이한 음식을 좀 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오늘 또 e스포츠의 심장이니까 심장 가져. 오 뭐야 이게? 싹 다 탄 것 같아. 그니까. 네. 아니 안 탔어요. 그런 얘기하면 네. 이제 되게 싫어해. 아 그래요? 네. 지금 농담을 지금 정색했어요. 요할머니 요할머니 지금 잠깐만. 물건. 좀 끄고 좀 얘기 좀 하자. 지금 대본이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진창인데. 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심장이에요. 이거. 오. 심장인데 네. 이 심장이 원래 이제 세모나잖아요. 소심장. 이렇게 말려 있는데 원래는 네. 이제 다 펼쳐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낼름낼름. 혓바닥. 아, 우설 네. 우설. 혀, 우설. 우설이 원래 요만하지가 않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딱. 자른 거예요? 네, 자른 거. 잔인해. 이만해요. 아니, 오, 야만인. 야만인. 근데 제가 듣기로 소혓바닥이 맛있는데 진짜 별미인데 네.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얘가 양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네? 예? 나 합리적인 그죠? 말씀이신데 소도 맨날 네. 이렇게 먹는데 얘가 양치를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얘 비위생적이야. 아 비위생적이라서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손질을 미리 해왔어요. 그 어떻게 혀의 했죠? 껍질을 다 벗겨요. 야만인. 그리고 요게 이제 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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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볼살. 여기. 네, 요 정도 나오는 거. 네. 수호아버님은 우설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야만인. 아니. 자, 요건 이제 그 볼살입니다. 볼살. 와. 볼살.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저희 먼저 먹어봐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오 진짜 터키에서 먹은 음식만 나는데 약간 향신료 그렇지? 약간 좀 힘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약간 그죠. 좀 질겅질겅 씹히는 맛이 있고 약간 훈제를 했기 때문에 햇맛도 좀 나고 맛있습니다. 네. 괜찮은데 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기대했던 건 원래 뭐죠? 원래 승우 아빠라는 이 어마어마한 요리사가 해주는 거 입에서 넣자마자 살살 녹으면서 와, 막 진짜.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맛이 있다. 야. 저는 굉장히 느낀 점이 네. 고급 육포의 느낌이에요. 어. 저도 말씀하신 대로 기대했던 막 싹 펼쳐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 육포의 느낌. 고급 육포의 네. 느낌이었다. 약간 돌리는 스타일이 네. 탈쑥이면은 네. 여긴 약간 드라이네요. 말려주는 거 같아요. 이거는 혀입니다. 혀. 우설, 우설. 우설. 먼저 좀 냄새를 좀 맡아볼게요. 그때는 역했거든요. 아. 그래도 향이 조금 있어요, 확실히. 네. 네. 맛있나요? 네. 어떤 느낌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맛 많이 먹어봤어.
이 솥 그 향신료? 이거 때문에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중국 음식이 세계 3대 음식 중 하나잖아요. 3대 음식 중 하나다. 네. 하지만... 프랑스, 중국, 터키. 맛있지만 주부 구단?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제 혀 씹는 느낌. 아, 진짜로. 좀 있어. 진짜 본인 혀를 많이 씹어봤나요? 네. 정확히 의성어로 질겅질겅. 아, 질겅질겅. 알겠습니다. 맛만 보면 두 번째 게 좀 난 것 같아요. 저도요. 맛만 보면? 네. 일단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부위가?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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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isten 소심장. to my heart, 그죠? 소의 심장. 난 진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뭐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해봐. 제가 일주일 전에 집에서 염통을, 그 염통 꽂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 향신료 입힌 거. 아, 완전 정확해. 저는 왜? 오징어포. 아, 그지. 오징어포 양념 입힌 맛. 제가 이제 세이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삼겹살. 삼겹살. 아, 이거 진짜 기대된다. 오, 맛있겠네. 야, 진짜 맛있겠는데? 기깔 나는데요? 순육인데요? 그러니까요. 여러 개 드셔보셨잖아요. 제일 멀쩡한 게 뭐였나요? 이거요. 아, 돼지요? 네. 마지막부터 온 순서대로 괜찮은 거예요. 아, 마지막부터. 마지막부터. 맞아. 순서대로. 첫 번째가 볼살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요거를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뭐냐면, 그걸 좀 잘게 다져가지고 썰어 드릴 테니까, 여기 싸가지고, 요 소스랑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심장을?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무슨 맛이에요? 여행지에서 먹는 거. 아, 나 약간... 진짜로. 나 맨날 얘기하지만 진짜 터키야, 여기. 터키도 이렇게 더워. 맛있다. 그냥 즐겨요. 이거 안 먹어봤어? 이게 더 즐겨.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그 피타까지 해가지고 싸드렸는데,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먹어봤잖아요. 혀, 심장, 볼살 이렇게 먹어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총정리? 네. 왜 요리사인지 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주신 순서부터? 순서? 소고기를 먹을 때도 양념된 거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해요. 생고기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터키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여행지에서, 휴양지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 오늘 술 한 잔과 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신 승아버님과 티원께 감사드립니다. 아, 최고입니다. 와. 특히 맥주 들어가니까 미쳤어. 야, 기가 막혀. 미쳤어. 에이.